제 옆에 너무 키가 크시거든요. 네,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연수진입니다. 네,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안 해볼 수가 없죠. 안녕하세요, 연수진의 리더 소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 신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 엄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 예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 유주입니다. 네, 여자친구분들이 두 배속 댄스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 아, 그죠. 하루에 연습 얼만큼 하시는 거예요? 저희 앨범 연습할 때는 보통 그 연습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그거 반주 없으면 가능하나요? 안 되나? 누군가가 이 배속을 불러주신다면. 그러면 한 두세 번만 나와서 한 번만 다음 곡에 진짜 안 되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네네.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네, 그럼 지금 음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직접 이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. 와, 감사합니다. 미쳐 말하자. 저는 이걸 부르면서 쳐야 해요. 네, 한 번 미쳐 말하지 못해서 아무리 잘해서 어린 날의 꿈처럼 지키지 않도록. 와, 진짜 어려운 건데 너무 잘하십니다. 아니,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자친구분들 오신다 그래서 무리굿을 한 곡 듣고 싶었는데 안 하신다고. 아, 네. 불러주시나요? 다 같이 부를까요, 여러분? 누나 아시죠? 모르시나 보다. 둘, 둘, 셋. 투명한 무리굿을처럼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지 잘하십니다. 자꾸 이것저것 부탁해서 죄송합니다. 마지막 곡 소개해주시고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, 마지막 곡은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을 했던 여기 기분 나는 곡인데요. 네,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자친구의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